17-17. 조금 더 길었어요. 김주아가 살립니다. 폴리 후이. 3단 넘어왔어요. 네. 3단 넘어옵니다. 김연경. 중간에서 빗자리. 이번에 살리지 못합니다. 입니다만은. 시구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이스 타점 살았어요. 그렇죠. 네. 7득점째 3세트 올리고 있는 조이스 선수입니다. 여기 갑니다. 김주아씨 잘 받았고 폴리 랩트 공격. 행복과 랩트 공격 막힙니다. 김세영이에요. 오늘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세영 선수가 지금 블로킹 포인트가 7득점입니다. 7득점째네요. 각종 공격을 했는데요. 자, 김현경 잘 뛰었습니다. 중앙이 속공입니다만은 조이스가 받았고 행복화 골킥 맞고 들어옵니다. 폴리 쪽. 네. 아주 강력한 폴리의 스파이크. 가볍게 써보놨습니다. 안수지 조이스 막혔고 살려냈어요. 김현경이 올려주고 폴리가 워킹 포인트 1303입니다. 자, 폴리 선수가 공격을 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이 득점이 난다고 장담을 해서는 안 돼요. 오늘 4득점. 오늘 백목화 선수 서브 때마다 아쉬운 상황이네요. 리셉 잘 됐습니다. 브이조이스 살리는 폴리 염혜선 라스트 폴리 공격 성공. 25-22 제트스과 3-0 현대건설이 갱신 1304를 이기면서 승점 3점을 챙깁니다.